레고랜드 ABCP를 김진태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 그 레고랜드가 ABCP라는 거를 이제 저기 자산 유동화 채권이거든요. 예, 자산 유동화 채권. 예.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예. 쉽게 말하면은 회사채나 기업어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 CP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어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거를 하면서 누가 보증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강원도가 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레고랜드가 강원 춘천에 있으니까. 그 레고랜드는 강원도에서도 일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했죠. 예. 그리고 강원도 땅 걸 줬잖아요. 그 춘천 그 중도에. 예. 중도에 그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에서 다리 800억짜리 다리 놓는데 박근혜가 그 놔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게 최순실 사업이었다는 거를 그때 이제 파악해서 제가 그때 들어가니까 원래 하던 친구들이 빠지고 강원도가 이걸 투자를 하니까 그 너무 좀 그 강원도에서 그때 무리한 거죠.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강원도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진태가 와서 이제 저걸 레고랜드를 새로 시작하면서 아 그리고 또 CP 발행하는 것 자체를 레고랜드가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레고랜드를 뭘 믿고 그걸 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원도를 믿고 어음을 왜 사겠어요? 그래 강원도가 한다고 하니까 믿고 했는데 그렇죠. 웬걸 지금 CP 돈을 지금 상환을 못하겠다고 지금 부도를 낸 거죠 쉽게 말해. 자, 왜 부도를 냈는지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 PD님 이 기사에 있는 사진 하나 보십시오. 금리가 갑자기 어떻게 올라갔는지. CP 금리가 4배가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 1.65로 시작을 했던 금리가 4.2까지 올라왔어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이 주겠다고 해야 이제 ABCP가 팔리는 거죠. 그렇죠. 어음을 발행을 하려고 할 때 예. 그걸 사는 사람 입장 어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다 안 그러면 다른 데다 그 예금 넣어놓는 게 낫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채권을 던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다른 데가 이자를 더 주니까 지금. 당연하죠. 왜 채권을 삽니까 지금? 근데 그 그냥 지금까지 들은 걸로만 압축해 보면은 강원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도 좀 끼어들고 보증을 섰다가 지금 그 친구가 망해가지고서 나도 지금 이제 날아가게 생긴 그런 문제인 건가요? 쉽게 말하면은 그 되지도 안 하는 사업에다가 강원도가 보증까지 써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에휴. 그러면서 또 ABCP를 발행해가지고 그 금리가 그렇게 높게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이자를 높게 줬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저 이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레고랜드로에서만 발행한 걸 보면 2,300억. 레고랜드가 지금 걸려 있는 게 2,300억. 신한투자증권이 550억을 했기 때문에 제일 그 큰 거고요. 그 증권에서 저걸 팔잖아요. 네. 그 팔아 가지고 이제 그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 있는 사람들. 그걸 산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그 강원도가 보증을 썼으면은 갚아야 되는데 강원도가 만세 부른 거야. 아,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채권을 산 사람들 그리고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떤 시장이 어떤 신호가 되느냐면은 예. 아, 이거 내가 채권 회사채나 이런 채권을 내가 샀다가 예.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겠네 하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채권 발행을 해도 안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 와,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자금 시장이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얼어붙은 거예요, 지금. 잠깐만. 강원도면은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일단은 공공기관이어 가지고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김진태가 무식하다는 게 이거 2,300억 정도 되는 그 빚을 강원도가 떠안을 수 없어서 부도 처리하고 자산 알아서 팔아서 갚아라. 안 돼. 이러면 다음부터 사업 못 해요. 이러면은요. 당연하죠. 예. 와. 누가 강원도 믿고 사업하겠어요? 네. 그래서 부도 도미노의 서막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더 신뢰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각 공공사채들 있잖아요. 네. 공기업들이 그 등급이 좋은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AAA 뭐 이렇게 되는 등급들. 그런 등급들이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도 지금 안 회사채를 지금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와. 지금 강원도도 부도내는 마당에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거냐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로. 큰일 날 짓했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압도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후광 효과거든요. 예. 그냥 공공이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신뢰성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산시도 1,850억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는데 이거 당장 난리 났고요. 완주군 1,284억, 천안시 1,105억, 음성군 1,100억. 진주시 800억, 충주시 570억, 안동시 330억, 나주시 250억, 춘천시. 춘천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다른, 이거 말고 다른 데 남아있는 게 205억, 시흥이 120억. 이렇게 있는 거 다 지금 사실은.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게. 예. 누가 믿겠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진짜 큰일 났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계속 눈이 말씀드렸었던 게 윤석열 정부가 신뢰자본을 다 탕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약속에 대한 신뢰자본, 정책에 대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 기본적인 것까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와. 저게 진짜 골 때린 게 이재명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은 우리가 빚 갚을 거야. 다 갚을 거야. 단 지금 당장 돌아오는 거 요거는 좀 못 갚아. 근데 그거 선언했다고 지랄지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디폴트 선언했다고. 디폴트가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올해는. 근데 내가 반드시 내 임기 내에 다 갚을 테니까 연기를 해주면 갚을게.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그리고 중앙정부 지금 강원도는 김진태가 국힘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정부하고 채권 안정화 기금이라고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중앙 정부하고 지가 같은 좀 그 그러네요. 같은 정부인데 가서 그 안정화 기금 저 여기에 좀 도와주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갚을게. 네. 이런 저 해서 이 시장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가 지금 완전 다크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저러죠? 시민들은 오히려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이어져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김진태가 뽑힌 거 아닙니까, 솔직히? 레고랜드 문제 해결하라고 춘천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찍어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항의 안 합니까 지금? 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김진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사실.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다니면서 경제 경제도 모르는 세리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저런 거 하고도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 있는. 아,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근데 총 지금 현재 이런 그 증권사와 건설사가 신용 보증을 해준 유동화 증권이 무려 61조입니다. 61조. 근데 그 61조가 다 연쇄 부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61조가 그러면 지금 IMF가 이거 장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죠. 우려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부터 막지 못하면 이 61조 4천억이 갑자기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지금 광역정부까지 저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무너져 버리면은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아예 나라 운영 못 하는 지경까지 가요 이렇게 지금 이 유동화 증권 시장은 사실상 멈췄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금은 지금 조달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AA 등급도 지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회사채 발행하려고 했던 공기업들이 다 스톱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강원도가 그러면은 안 살 것 같아요 다른 거지. 당연하죠. 이 정부가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어가는지 모르고 지금 완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이거밖에 없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61조 4천억 시장이 그냥 붕괴해버리면, 그러면 그 돈을 그 추경으로 61조를 갖다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메꾸고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은행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사가 넘어가잖아, 먼저. 그렇죠. 지금 은행들도 지금 은행채권을, 지금 은행채를 발행을 해요. 그 은행채를 발행을 하니까 돈이 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은행들은 지금 그 돈을 은행채를 발행해가지고 돈 놀이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빨아따는 게 있잖아요. 그러 되면 돈 놀이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는 순간에 회사채 다른 회사채들은 은행채도 지금 그 하기 힘든 상황에 회사채는 안 사는 거예요 아예. 더 안 사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러네요 이거.
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갚아야 될 돈인데, 그러니까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가 이루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된. 부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왜 흑자 부도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네네. 그 사실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뭐 특별 2천 몇백을 가지고 강원도가 뭐 문제가 될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산이 몇 그러니까 2,300억 정도는 자기가 그냥 받아서 뭐 임기 내에 갖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러지 안 된다고요.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의논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렇죠.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부도라는 게 묘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돈이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이 내가 돈을 줄 돈이 있다. 그럼 이제 받을 돈이 있고 부줄 돈이 기업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도난다고 하면은요 상대방 그 채무를 채권을 가진 상대방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돈 내놔라고 전부 다 모여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고 싶으면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도라는 게 사실은 흑자 부도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이런 신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IMF도 흑자부도 아니었습니까 사실.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는 석 달만 있었으면은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들어오는 돈 저 수출한 대금으로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외환이.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그 줘야 되는 돈을 막 주는데 못 주니까 그게 부도가 되는 거고 사실 받으면은 충분히 그걸로 메우고도 남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자전거가 서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넘어지는 거죠. 사실은 두 개의 균형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건데. 김진태 디폴트 이젠 모라토리움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쉽게 좀 정리하자면 김진태는 못 갚어 이런 거고요. 이재명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임기 내는 갚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화법으로서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을 일부러 본인이 했던 거예요. 충격요법을 주려고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갚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에 말미를 다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 그때 성남시장 지나고 나서 본인이 말했어요. 화법으로서 한 거라고 그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선일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욕하고 자 보세요. 못 믿겠다고 발뺌는 큰 손들 채권시장 줄줄이 패닉 요 정도는 양반이고요. 150조 대출 금융권이 떨고 있다.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거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자금 시장 완전 경색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핸들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계속 거.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요. 예. 난폭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청장님한테 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한진해운 날린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저런 바보 같은?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지. 몰라서. 와. 한진해운 날리고. 어? 참나. 너무 심각해요 지금. 원래 그때도 현대를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상선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한진은 또 한진 그룹에서 자구 노력을 해서 그때 3종가 내겠다고 예.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되지도 않는 현대 상선을 살린다고 공적 자금이 그렇게 투입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했고 그러면 이게 뭐 정책적인 고려 뭐 이런 게 있었나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한진은 그때 그 뭐야 동계올림픽 네. 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그 뭐야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한진이 네. 그래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알지만 그 올림픽 위원장으로서는 일을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낙하산들 막 끼워놓는 거 이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밑보였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짓는데. 그 스위스에서 최순실이 그 일당들이 스포츠 센터 그 하면서 왜 그 앉는 자리 있잖아요. 예. 그걸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납품을 하려고 한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막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보는 거지. 검증 안 된 것들 들어왔다가 국제 망신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증된 업체를 쓰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윤석열. 그냥 조달청에 등록되는 그 시점이 3일 전이야. 계약하기 3일 전에 등록하잖아. 이런 거를 한진의 그래도 전 대표는 막았다고요. 이게 보수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기업 아닙니까?
그 결과로 한진해운이 망해버렸죠. 한진해운이 날아갔어요. 진짜 큰일 났네요, 진짜. 땅콩 회항 그 좋다 이거예요. 다 문제예요. 그리고 한진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기업 그것도 국가에서 그렇게 키운 국적 선사를 그렇게 날리면 되겠습니까? 세계 그때 당시 6위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세계 6위였죠. 그 현대는 그 당시 현대상선은 13인고 예. 6위를 죽이고 13위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그때 뭐 가까우셨다면 최순실하고 그쪽 현대가 가까우셨다면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요. 자, 레고랜드도 역시 최순실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못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가 레고랜드 여기 밑에 지금 막 파헤치고 사장되고 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기 시대 유물이 여기 있어요. 지금 거성묘, 지성묘. 예, 여기가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청동기 석기 하여튼 그 무렵에 그 옛날 고대 그 문명이 여기서 다 발견됐고 상당히 세계사적으로도 볼 때 아마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기 어려운 정도로 해서 아마 이쪽에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거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기어코 파헤치고 그 중도라는 데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이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레고랜드 만들 돈이면 차라리 거기를 갖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선사 유적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솔직히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그 뭐 무슨 스톤 뭐 이래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가 보러 와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만듭니까? 거기서 딴 거 진짜 부산에 가서 그 지랄 하게 할 필요 없어. BTS 거기서 공연을 하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 진짜 오히려 한다면. 중도에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레고랜드 만들었으면 잘하기라도 하던가요. 뭐예요 저게. 그리고 진짜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제비라고 봐요. 제비. 그러니까 봄이 제비가 오면 아 이제 봄이 오겠구나 계절이. 이런 것처럼 이재명이 제비라고 보는 게 이제 행정이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렇죠. 시민분들이 이제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아는데 예. 이거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제가 구로구청장 선거 나갔다가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진짜로 정치가 어떤 권위주의 정치 시대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기능주의 실용주의 정치로 넘어가고 있는 그 이제 봄이 오는 그 가운데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의원 재선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사람인 거예요. 검사하다가 갔으니까. 김진태 씨가.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런 데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또 봐요. 여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단샤리 님께서. 최문순은 어쩌다가 레고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실 최초에 제가 이제 그 레고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JTBC가 그 당시에 그 이 방송을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감아보니까 이제 제가 독일에 그 최순실 재산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네. 이 최순실 그 일당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데 맞아요. JTBC가 마치 이게 꼭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처럼 보도를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JTBC 기자를 그때 불러가지고 아 이건 그 기사가 잘못 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기사가 파악을 해보고 사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기사를 막고 난 뒤에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 여기도 최순실 일당이 여기 개입돼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강원도지사도 그때 최문수 씨를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도에 그때 대림 산업에서 800억짜리 다리를 놓는데 예. 박근혜가 여기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박근혜가 왜 여기를 박근혜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800억짜리 다리 놓는 거를 국무회의에서 지시까지 했다는 거야. 더군다나 최문순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은 그래도 공의 반 정도는 최문순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안에서 보니까 이 레고랜드를 끌고 와서 레고랜드라는 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레고랜드를 쉽게 말하면 하나의
펄로 쓰고 돈은 이제 저가 이제 먹기로 하는 그런 구조를 짰던 거예요. 그렇지. 그 레고랜드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강원도도 끌어들인 거야. 그런데 그때 최문순 씨가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잘 모르고 난 여기 참여했다고 봐요. 그래서 최문순 씨가 왜 이걸 허가를 했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파헤치다가 중도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공사가 한참 동안 딜레이 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언론하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 이 웃기잖아요. 레고랜드 하나 만드는데 검찰까지 그 레고랜드인데 그것도 아이들 장난감. 아니, 검찰을 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우모 씨가 민정수석할 때 우모 우병우잖아요. 우병우가 할 때 그쪽에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저 파악한 것까지는 그렇게 이제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최문순 씨한테 이 문제를 이거는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최문순 씨 그 지사 입장에서는 이 강원도가 여기에 이제 그 의회 그걸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혼자서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걸 돌릴 수 없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돌렸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기 중도 유물이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중도 유물 나왔으면 그걸 그거 핑계로 해가지고 수납하면 되는 거야. 돌립했으면 조건이 되는 거야.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중도에 고대 선산 유적지를 공원화시키겠다. 이거를 하면은 그렇지. 설득을 할 수 있죠. 의외로 그렇게. 그런데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먹으려고 했던 그 팀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계속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근데 끝까지 이거를 진행을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이렇게 우리 안홍구 청장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가분들은 안홍구 청장님 말씀을 일단 들으세요. 좀 제발 좀 진짜 아니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요 진짜